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예술 톱아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예술 톱아보기 시간 제가 참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께 굉장히 생경한 중남미 국가의 한 화가의 그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보고타라고 여러분 콜롬비아 보고타 그 현대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여기. 카를로스,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거 스페인어로 하카나미 호이라고, 하카나미 호이라는 그림입니다. 하카나미 호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카나미 호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알려진, 우리나라에는 진짜 뭐 별로 알려진 게 없어서, 그냥 세계일보에 딱한 기사만 찾아봐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만.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인디오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일보인데 언제 기사냐면 언제야? 2011년이니까 뭐 벌써 9년 전이에요. 하카나미 호이 인디오 작가랍니다. 자연 그의 작품의 뿌리이자 인디오들의 엘도라도. 엘도라도는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죠. 보고타 금박물관. 이거는 좀볼 필요 없고, 그죠? 예, 금박물관 이런 거. 여기 있다. 하카나미 호이. 이분이 하카나미 호이인데, 딱 보시면, 스페인인처럼 생기지 않으셨고, 저거죠? 원주민처럼 생기셨죠? 인디오 깃털관을 쓰고 작품 앞에선 인디오 작가 하카나미 호이.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러분. 콜롬비아는요, 여러분, 그, 남미에서, 북쪽이죠, 남미에서는. 에콰도르와 함께 적도 부근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울창한 열대, 아열대 기후, 열대 기후를 보여주죠.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그렇죠? 그래서 인디오 대표 작가 하카나미 호이에서 한 지인이 콜롬비아에 가면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디오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 그래서 이 사람, 이분 지금 이 지금 기사 쓰신 분은 직접 만나보셨나 봐요. 그래서 목적지가 맞는지 확인하고서야 자리를 떠나는 모습에서 가슴이 따뜻한 콜롬비아 사람을 본다. 콜롬비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카나미 호이가 그때는 47세셨으니까 지금은 한 56세 정도 되셨겠네요. 그 다음에 정원은 각종 식물로 정글처럼 꾸몄다. 주방 식탁은 정글에서 몇백 년은 자랐을 법한 나무를 잘라 만들었다. 냉장고와 난로 옆 수납장엔 작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 저거죠? 그러니까, 인디오들이 원래 남미의 토주대감들이었잖아요. 그죠? 자연 친화적이고, 그죠? 이렇게 자연을 잘, 자연과 잘 어우러져 살았던 분들이 인디오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이분의 깃털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색깔 보십시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앵무새 같은 거에서 이렇게 뽑은 거겠죠? 그죠? 그런 새들도, 화려한 새들도 풍부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색깔이 그대로 이분의 여기에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정글 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콜롬비아 남부의 아마존 지역인 푸트마요에 성장했다. 여러분, 야, 그러니까 진짜 열대 밀림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보고타에서 수도죠, 콜롬비아 수도. 미술과 철학을 공부했다.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도 했다. 라틴 아메리카 미술을 따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 또 그다음에 뭐 그렇다. 인디오 예술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겠죠. 자기는 인디오인데 낯선 곳에 와서 자기랑 어떤 뭐라 그럴까 유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환멸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푸트마요의 미술 세계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 서양 미술의 길로 가고 유럽 사람과 비슷하기를 원했다. 그다음에 대학 동료들은 만나면 유럽의 파리, 미국의 뉴욕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찾아가는 길을 택했다. 가족을 통해서 인디오의 삶을 바라보았다. 현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거를 예술로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진짜 그 어떤 시각화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련을 했겠죠? 그래서 작업으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았다. 20년 전만 해도 인디오 출신이 작가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런 거겠죠. 지금까지도 순수 인디오 출신의 작가를 찾기는 힘들다.
그는 다른 시각으로 인디오들의 존재감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캔버스나 유화라는 유럽의 물질을 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유 캔버스나 뭐 유화 물감 이런 것들은 다 그죠? 르네상스 시대의 저희 소산이죠. 하지만 그거 쓰지만 수단은 그거를 쓰지만 이제 목적은 인디오들의 뿌리를 찾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글 속 그림이지만 그 속에는 자연스레 우주도 담겨온다. 어린이들의 상상의 나래처럼 새가 되고 꽃이 되어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조금만 볼, 저기, 그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보다는 오늘의 이 작품을 토파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작품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까미노스 데 비엔토라고 돼 있죠? 까미노스 데 비엔토. 이거 저거 번역기로 찾아보니까 바람길, 바람의 길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림인지 한번 토파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도 뭔가 그렇죠? 실제 있는 그런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꽃 모양처럼 보이죠, 이런 거. 그래서 꽃의 씨앗 이런 거는 뭐 파파야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해바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붓질, 이렇게 붓의 이러한 어떤 움직임은 역시 바람의 기운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바람의 길이라는 그러한 작품명처럼 그렇죠? 어떤 그런 기운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터치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예. 이런 걸 중심으로 볼까요? 좀 해바라기처럼 보이네요, 그죠? 자, 어떻게 그랬을까요? 유화인데, 그쵸? 여기 보시면, 오, 야,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거야? 오, 여러분, 여기까지 확대가 되네요. 와, 이렇게 보면 유화 여기는 그거네요, 그쵸? 붓으로 톡톡 찍은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붓의 방향에 어떤 그런 기운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붓으로 톡톡 가볍게 찍은 듯한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어떤 선 같은 게 남아 있어서 붓이 어느 방향으로 찍어 붓을 어느 방향으로 찍었는지 그 에너지 같은 게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쭉쭉 이렇게 칠을 해놨군요. 이제 밑에 바탕이 되는 색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칠해놓고서요, 그렇죠? 이걸 먼저 보면 초록색과 짙은 초록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연두색을 좀 칠하고 그 위에 이런 거 칠했네요, 그렇죠? 해바라기 같은 거를 연상하게 되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그림 뭐 구체적인 걸 그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또 인간은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구체적인 걸 떠올리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건 자유롭게 상상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아, 그거는 추상화니까 그런 거 그린 게 아니야, 이렇게 너무 그렇게 알러지 반응처럼 보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유롭게 상상. 여기도 초록색 밑바탕 위에다가 이렇게 좀 파란 푸른 계통의 이런 걸 이렇게 칠한 걸알수 있는데 이것도 붓의 방향을 알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밑바탕을 칠해놓고선 그 위에 그죠? 이런 것들을 칠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상당히 이거 밝게 빛나는 그죠? 하얀색에 가까운 빛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또 이렇게 붓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와 이런 것도 또 푸른색의 어떤 그런 점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을 했네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이런 원색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파란색의 원색을 보기가 참 힘들죠. 제비꽃 같은 거 가끔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남미 같은 데는 이렇게 원색들이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미의 그림들 뭐 프리다 칼로의 뭐 그림을 보더라도 원색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원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요. 실제로 그러한 사물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파란색 보면요, 이렇게 이러한 색깔들은 여러분 저기 그 남미 같은 데서는 새들 있잖아요. 브라질 같은 데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브라질인가?
마코앵무라고 하는 파란색, 이런 파란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깃털들이 원주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그 깃털 장식 이런 걸 이렇게 그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러한 새들의 그런 걸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런 것도 이런 색들도 그렇게 그런 데서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여러분, 아 이거 여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밝은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 하얀색으로 할까?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 이렇게 붓을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쭉한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거칠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해서 그좀 강한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고 부드러운 식의 표현 이러한 표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저 액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갈마 들어가는 그러한 것도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얀색 빛이 초록빛과 섞여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어떤 그런 바람들 그런 거에 기운 같은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추상적 느낌이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도 참, 와, 돌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런 조화가 좋습니다. 이게 딱 보는 순간 되게 독특하다. 지금까지 봤던 그런 그림들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무슨 뭐가 떨어지는 듯한 이죠.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분출하는 듯한 느낌도 있거니와 아래로 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솟아오르는 느낌도 있고 약간 에너제틱한 그런 느낌, 그렇죠? 꽃이 피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흐드러져 내려오는 느낌. 별게 다 있네요. 그쵸? 예.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어떤 기운 생동이라고 하는 어쩌면 동양화의 맥락하고도 조금 통하는 게 있는 그러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사실은요, 그거잖아요. 그 빙하기 때 베링 해협을 통해서 그 아시아 쪽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와, 이런 거는 그쵸?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쵸? 이거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것도 떨어지는 듯한, 이거 무슨 유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남미 사람들 중에 인디오들은 그 이렇게 영적인 것들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백년의 고독 같은 그러한 책들 보면은, 그쵸?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신령스러운 느낌 같은 게, 그쵸? 이런 거는 이렇게 삐져나오는 느낌도 있고, 그쵸? 솟아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하는 느낌, 유성처럼. 그 다음에, 무슨 마치 달팽이가 기어온 것 같은 자국을 가진 것도 있고, 이런 소용돌이 무늬도 있고요. 빛이 터져나온 듯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자연이 보여주는 어떤 기운들의 은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우리에게 좀 생소한 작가인 하카나미 토이라고 하는 하카나미 호이라고 하는 분의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1999년 작품이니까 20년 정도 된 작품이군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작품,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